천박해서 수치심이라는 걸 모르는 거니? 저를 자극해서 좋을 거 없으실 텐데 그새 잊으셨나 봐요? 저한테 약점 잡힌 건 어머니고 어머님 군말 없이 저한테 돈을 주셔야 되는 입장이라고요. 저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. 돈 주세요.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니? 엄밀히 따지면 내가 저질렀다는 증거도 안 돼. 그 영상 속엔 김 실장밖에 없다. 어머니, 머리 굴리지 마세요. 제가 그랬죠, 우리 닮았다고. 어머니 머리 굴리시는 소리 다 들려요. 김 실장이 어머니 명령 없이 움직인 적 없잖아요. SA그룹에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? 어머니 뒤에 늘 그림자처럼 김 실장이 있는데. 김 실장 경찰에 넘길까요? 김 실장도 벼랑 끝에 몰리면 술술 다 풀 텐데. 어머니도 지금 벼랑 끝에 몰리시니까 저 압박하시는 거잖아요. 그래 보이니? 네, 너무 그래 보여요. 저 이제 어머니 못 믿겠어요. 더 못 기다려요. 당장 현금으로 주세요. 내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너도 이성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해봐. 회사 공금을 다 해먹은 장본인이니까 더잘알 거다. 지금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. 특히 현금을 마련하려면 아무리 나여도 시간이 필요해. 좋아요. 딱 일주일이에요. 저 아직 어머니 며느리예요. 진우 씨와 했던 공증도 유효하고 일방적으로 이혼당할 생각 없어요. 소동 없이 깨끗하게 떼어내고 싶으면 돈이나 준비해요. 그래, 마련해보마. 돈 주는 날 동영상하고 교환해야겠지? 걱정 마세요. 내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니까 돈이나 준비해요. 혹시라도 절 위험에 빠뜨리거나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세요. 저 절대 혼자 안 죽어요. 일주일이에요. 전화 주세요.